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에서 7시 반에 고속버스를 타서요. 지금 여기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주문진에 온 시간이 10시 20분이니까 3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됐나? 한 80년대 후반부터 있던 집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전화를 해서 요새 뭐 살검상도 주문진에 나오나 물어보고 했었죠? 야, 바닷가도 단풍이 다 들었네. 주문진 터미널에서 바닷가 방파제 쪽 가는 길에 보면 개천이 하나 나오죠? 야, 여기 산책길 잘 해놨네. 이 개척길, 이게 연곡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소금강이에요. 어디서 소금강이.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도보 여행도 이제 배낭을 메고 다니는 백패킹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승용차 다닐 때는 보지 못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차를 가지고 낚시 다니는 여행보다는 도보로 백패킹, 내 등짐을 내가 잠잘 집하고요. 이불하고 다 들고 다니면서 간단한 낚싯대와 함께 다니는 생활 낚시 이런 여행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여행 같아요. 자, 이제 낚시가게 한번 들려볼게요. 주문진항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주문진 시장, 건어물 시장 근처인데, 여기가 차를 끌고 오면 주차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 작은 방파제죠. 여기 캠낙들들 많이 하는 곳인데, 원뚜껑 한 명 보이고요.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고, 거기가 안 나오나? 주문진 시장을 관통해서 방파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동해안의 최대 항구가 주문진이냐, 구룡포냐, 양포냐, 후포냐. 근데 이 시장 규모로만 보면은 주문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야, 이 거리 꽤 긴데? 아, 방파제는 일단 열어놨고, 이제 월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테트라포트에 하나, 둘.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 네. 주문진 방파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길이가 보통 방파제는 동쪽으로 방파제 뻗어 있는데, 얘들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파제 보통 끝에 가야지 수심이 깊고 조리소통이 좋은데, 오히려 주문진 방파제는 초입 있죠. 완전 초입이 더 수심이 깊고 조리소통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낚시꾼들도 초입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네, 너울이 좀 있으니까 오늘의 정한 포인트는 현재 위치 주문진 05, 즉 입구부터 500m 들어온 것이죠. 딱 이 팻말을 따라서 여기다 백패킹 가방을 세팅을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들어가서 입밥을 챙겨 와야겠는데. 간다! 아자, 아자, 뭐 하나 올라왔어요. 아, 이게 뭐냐. 아, 노래입니다. 아, 이런 게 나왔네. 아. 아이씨. 자, 뭐 하나 또 왔어. 오우씨. 오, 참 커. 오자. 오자. 어우, 볼락이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생선조림, 볼락조림 되지 않을까? 아, 예. 15cm인데, 아, 이거 고모가 맛있는 사이즈긴 한데, 아. 가라! 감성돔 같은데, 가자! 어우! 감성돔이다. 아, 가을 감성돔, 살감성돔이라고 새끼 감성돔. 이거는 살려주는 게 맞는데, 아, 바늘을 삼켜버렸네. 얘도 딱 15cm. 잘 가라. 아, 외양적으로 지금 너울이 심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항 쪽에 오늘 밤낚시할 곳까지 대비 잡고, 자, 그, 사이트를 이쪽에다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흐리를 빻고 있어요. 거의 다 똑같네요. 왔어! 왔어! 오, 감성돔 커! 저 큰 거야. 이 정도면 커. 어, 망상어야, 감성돔이야. 감성돔이다. 자, 알았어.
이게 큰 거야? 님? 야, 역시 입이 시원하구나, 감성돔이.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건 뭐야? 어째서 황어 같다. 황어네. 어야. 아.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오랜만에 놀러 와서 친구들이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예.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침이 됐다. 아, 윈디 안 맞아. 바람 계속 부네. 어, 밤에 자는데 누가 낚싯대 쳐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아직도 테트라포스 위험할 것 같은데 내항에서 계속 해봐야겠다. 야, 저 너머로 저게 선자령이잖아. 선자령에서 바라다보는 주문지 방패도 괜찮겠는데? 어, 걸었어. 어, 사이즈 큰데? 어, 감성돔이다. 어, 사이즈 크다. 아. 어. 아. 귀여운 감성돔. 아. 자, 귀여운 감성돔은 자, 여기가 가자! 야, 이것도 감성돔, 똥, 똥 나왔어. 얘도 감성돔이야. 사이즈 얼마를 려나? 어, 얘 망상어인가? 어, 감성돔이다. 감성돔 새끼잖아요? 아, 이쁘다. 예쁘죠? 아, 예쁘다, 새끼야. 키우면 예쁜데. 두 점 나오겠죠? 아, 아, 귀엽다, 되게 귀엽다. 자, 귀엽죠? 네. 아니, 정말 좋아요. 가시 들리면 아파요. 아, 그래요? 이거 새끼라서 괜찮을 거예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야, 살던 거서 가라. 무서워. 아우, 비 오네, 결국은. 문진 감성돔 낚시를 마치고요. 아,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바다 날씨인지 어떨지 몰라요. 자, 백패킹 가방은 다 젖었고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동안 네, 비가 그치지 않고 있고요. 아, 낚시는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들이 다 젖게 생겼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급한 대로 가방에 배낭에 레인 커버 기능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